연합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이번에 여름의 컨셉에 맞게 네. 굉장히 밝고 경쾌한 노래로 찾아온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룹입니다. 네, 더 밝고 더 경쾌해지게 됐어요. 네, 1집 때는 저희가 미디엄 템포의 발라드 곡이었죠. 네, 저희는 이제 카멜레온 같은 써니힐입니다. 굉장히 밝고 경쾌한 음악들로 모아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듀서 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세요. 정성원 작곡가님, 박혜훈 작곡가님, 윤일상 작곡가님 이렇게 저희에게 곡을 주셨습니다. 네. 노래 굉장히 좋고요.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흔히들 제목만 들으시고 심수봉 선생님의 사랑밖에 나 몰라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 아닌가 물으시는데요. 그 곡을 샘플링한 건 아니고요. 이제 박혜훈 작곡가님께서 주시고요. 그리고 원태현 시인님께서 작사를 해주셨는데 아빠 차와 엄마 카드를 훔쳐서 둘이 놀러 간다는 그런 좀 발칙한 내용의 네. 그런 가사예요. 다들 한 번씩도 이렇게 경험이 있으실 네. 거예요, 가사 내용이. 좀 찔리실 것 같아요. 네, 네 굉장히 재밌고 네. 밝은 그런 곡입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깨져도 난 몰라 오늘 밤 나는 하이야이야이야 익사장 몽대의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밤에 저희가 제주도 촬영을 갈 때 제주도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틀은 있었지만 그 각본 정확히 짜여진 각본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가서 그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그 번뜩이는 순간순간 아이디어로 네.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네, 키스신도 그래서 감독님이 순간적인 아이디어를 찍게 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원래는 그게 없었거든요, 키스신이. 전혀 상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네. 앉아봐! 그러시더니 키스해! 이러시는 거야, 대뜸. 그래서 네. 깜짝 놀랐는데 네. 처음에는 좀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뭐 근데 뭐 막상 해보니까 뭐 그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왜 네.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희는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되게 쿨 선배님들이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되게 쿨하면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룹으로 기억되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써니힐 하면 네. 굉장히 기분 좋아지고 명랑해지고 상쾌해지는 네. 그런 그룹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한참 이제 방학도 하시고 한참 놀러 가실 텐데 그때 저희 노래와 함께 놀러 가시면 더 신나실 것 같아요. 휴가철이잖아요. 네. 그래서 차 타고 이제 저희 노래를 상쾌하게 바람을 딱 쐬시면서 사랑밖에 난 몰라 딱 들으시면서 네. 즐거운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네.